차 안에서 손을 뻗어 화면에 나온 고인의 이름을 터치하는 남성. 버튼을 누르면 분향을 할 수 있고요. 차 안에서 고인을 향해 예를 갖춥니다. 일본에 있는 드라이브스루 장례식의 모습인데요.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며 일본의 장례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신문의 부고란에는 장례는 가까운 친인척끼리 마쳤습니다. 나중에 따로 송별회 열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장례식과는 다른 모습이죠. 일본의 사망자는 2016년 기준 한 해에만 130만여 명이 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망자 수가 느는 만큼 다양한 장례 방식도 생겨났죠. 일본에서 요즘 주목받는 장례식은 한마디로 작고 경제적인 장례식입니다. 고인의 지인을 불러 함께 치르던 것과는 달리 가족들끼리 장례를 치르는 가족장이 일반적인 장례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또 장례식 없이 시신을 안치한 뒤 화장장으로 바로 이송하는 직장도 늘고 있는데요. 가족과 헤어져 혼자가 됐거나 자녀가 자신의 장례식에 큰 돈을 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들이 주로 선택한다고 해요. 새로운 장례 문화에 대한 호응은 장례를 선택하는 유형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례 유형이 각각 가족장, 직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사망자 때문에 부족한 화장 시설과 납골당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본에서는 화장하기까지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시신 호텔, 유골을 캡슐에 담아 우주로 쏘아올리는 캡슐 우주장이 생겨났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 하는 일본 특유의 문화는 노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임종을 준비하는 셀프 장례로 이어지고 있고요.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일본 장례 문화의 변화, 시대의 흐름에 맞춘 새로운 대안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